It's okay. It's okay. We're on the same team. Okay? Mr. Leary used to be one of our operatives. In Leary's case, that's putting it too gently. He's more like a predator. Mitch Leary was one of our most effective guns. 네, 드디어 이제 암살범에 대해 알게 되죠. 리어리. 전직 CIA 요원이고 나라에서 배신당한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정치적인 사유로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죽이기로 한 그러니까 나라에 개였다가 버림을 당한 거죠. They sent my best friend, my comrade in arms to my home. To do you have any idea what I've done for God and country? That president is coming home from California in a fucking box. 네, 리어리가 좀 흥분을 해가지고 전화 추적될 정도의 시간을 통화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망치게 되는 흥분해가지고. 워싱턴 애널리스트 asks, can the president close the remaining distance in the little time he has left? 네, 거액을 이렇게 이 당에다가 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VIP 대우 받는 거죠. 그래서 무사히 이제 행사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You know everyone is attending this dinner personally. I sure do. How about these pictures here? Any of them look familiar? No. I'll be right back, Mr. Carney. 근데 이제 프랭크가 결국 이제 단서를 찾게 됩니다. 은행에 와서 이제 계좌 튼 거 제임스 카니라는 이름으로 만든 걸 알게 돼가지고 You had the guts, Frank. You took the bullet. Friends, you're a damn killer, you sick bastard. Don't talk to me like that. They can't see inside. If they fire, you'll be hit. Sleep well, my friend. Just one thing. Aim high.
1993년작 사선에서였습니다. 볼프강 패터슨 감독. 볼프강 패터슨 감독 영화가 볼만한 게 꽤 있어요. 괜찮은 감독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선에서는 예전에 영화가 나왔을 당시에는 좀 그저 그런 헐리우드 영화 뭐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됐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너무 잘 나가다 감독으로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이 영화도 이제 재평가받는 그리고 또 세월도 흘렀고 고전이죠 고전 93년 정도 영화면은 이미 고전 영화로 되는 거고 고전 클래식 영화 하면은 웬만한 건 다 이제 눈 감아주는 특히 이 영화에서는 그 가장 그 안 좋은 게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랑 그 르네 루소랑 그 여자 요원이랑 그 쓸데없는 그 배드신 무리한 배드신 그 헐리우드 영화의 그 그걸 못 빠져나가는 뭐 미국에서야 뭐 60살 나이 안 따지잖아요. 뭐 나이 붙지도 않고 그냥 둘이 사랑에 빠지면 그냥 빠진 건데 하여튼 그 흐름상 좀 아쉽습니다. 그게 그 여자랑 뭐 굳이 뭐 중간에 그것도 막 급박하게 막 지금 암살범을 쫓고 있는 와중에 중간에 둘이서 이제 로맨스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뭐 그거 외에는 클린트 이스트우드랑 그 존 말코비치 둘이 아주 캐스팅이 아주 좋았고요 둘이 잘 어울리고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그 존 F. 케네디 그 케네디 대통령 암살당했을 때 그 경호원이었던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그때 이제 실패를 한 거죠 경호를 어차피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경호원이니까 이제 실패한 거잖아요. 그때 실패해가지고 이제 그냥 비밀 경호국에서 그냥 잡범이나 잡으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대통령의 경호를 맡게 되고 이번에는 총알을 자신의 몸으로 막는 뭐 그런 얘기네요. 근데 이제 상대방 그 암살범은 또 나라에서 충성스럽게 일했다가 나라에 배신당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충성하는 경호원 한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했다가 배신당해서 대통령을 죽이려는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인데 반대되는 뭐 그런 영화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다른 영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ome on!